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려보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시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2016년 표어.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우리 분명하게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나? 그 핵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면 우리의 미래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이 산소망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그 시간을 매주일 돌아올 때마다 경배하고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한 것이 오늘날의 주일 예배가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도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썬데이,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 부활이 내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 터닝포인트, 분기점이 됐습니다. 정말 그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는 한순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속에서 부활은 역사를 일으켜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므로 이 부활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나?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 완전히 변화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나?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이 어땠나? 이것을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 과거를 기록하게 하셨나? 여전히 그런 과거에 얽매이고 사로잡힌 사람들 보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 과거를 극복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 이것을 또한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의 모습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이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라.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육체를 신뢰했다? 그러면 그 육체에 무엇이 있기에 신뢰했나?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것을 나는 자랑 삼아 생각했다. 이것이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선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이 사실, 이것이 과거에 왜 자랑거리가 됐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세상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유언과 같은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베냐민을 향하여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냐면 네 명의 아내들 중에 유일하게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편애했죠? 베냐민도 편애했습니다. 중간에 요셉을 완전히 잃은 줄 알고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야곱이 어땠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듯하게 그렇게 참 사랑했는데 웬일인지 야곱이 유언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들어, 야, 너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니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너는 도대체 사나워서 하여튼 형제들 사이에 말썽꾸러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베냐민 너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용맹함을 가지고 나아가 외적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너는 뺏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취하여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저녁에는 형제들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숫자는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작은 지파로 보통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파에서, 그 작은 숫자에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적어도 그의 겸손함과 그의 인물과 그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믿음이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네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외적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이런 외적들의 침입을 이 용맹스러운 장수가 왕이 되었으니 잘 막아낸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가 영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전쟁에 패전하고 전장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일, 그 초반에 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거든요. 칭찬받은 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왕가의 정통성도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열 지파가 합류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으니 여러분 머저리테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남쪽 유다에 여기가 이제 정통성을 유지했는데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남은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라고 별명을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받은 지파입니다. 사자와 이리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유지했는데 그 나라가 정통성을 갖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이 배출됐습니다. 그 유명한 왕비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사도 바울이 최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옛날 일이라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라 그가 율법에 관해서는 최고의 학부 출신입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선생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 율법에 능통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자랑거리였어요. 게다가
우리 이민자로서 참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문화에 능통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이민 1세대는 이 영어가 항상 장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 이것도 장벽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상첨화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지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국경 너머까지 파송받아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인가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청년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이 눈은 아직까지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참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내주시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시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내가 이 길에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 눈을 뜨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하셨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겪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강산이 변했겠습니까? 뭐 세상이 뭐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 사울에게, 바울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속사람의 변화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겪게 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관의 변화입니다. 무슨 관인가?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변했는지 7절과 8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들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가치가 있었고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기도 스스로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거 해로워.
여러분, 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로우면 버리는 거죠. 해롭게 여겼다고요.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에요. 해롭게 여겨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그 유명한 말, 배설물, 쓰레기, 이렇게 여길 만큼 예,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로운 것과 쓰레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버리는 게 맞는 거죠. 과감히 버려야죠. 그것도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온전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쓸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다른 거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간증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당연히 잃어버려야 되고 당연히 버려버려야 되고 당연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대해야 할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냐면 그 한 번 딱 만나서 딱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이 내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것을 이제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는 게 그러면 뭐 어떤 열심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인가가 오늘 주신 본문에 있어요. 우리 주신 본문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9절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는 되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나는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평생 다하는 때까지 나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달려가노라,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열심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있는 힘을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요. 결승점이 없다 그러면은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하겠습니까? 어디로 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허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푯대가 있느니라 너희들에게는. 그 푯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에 골이 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이 있음을 보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나태함은 죄악이에요. 게으름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열심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달려가는 인생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럴 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 옛날이요 내가 왕년에 뭐 좀 했지 내가 뭐 좀 누렸지 예. 내가 지금보다 한 2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살 일이겠느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아, 지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도 힘든데 어떻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살겠느냐고요.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푯대만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신 고백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천국에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받지. 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열쇠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날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지난날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천국에 반드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